여기 유럽 같아요. 근데 제주에도 저런 곳이 있네요. 말이 필요 없죠. 이렇게 분위기만 봐도 벌써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트리가 있으니까 확실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예, 노예.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되면 정말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아빠랑 짜장면 먹은 기억도 나고 돈가스 생각도 나고 너무 추억이잖아요. 이 연말연시 정말 따뜻해지고 싶은 좌선생입니다. 오늘은 산타가 돼가지고 몸매는 좀 비슷하죠? 산타가 돼서 마음의 정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번 즐겨볼까요? 여러분, 같이 즐겨봐요. 이곳은 365일 내내 설레는 크리스마스가 펼쳐지는 공간인데요. 아니, 이 불빛들이 뭔가 크리스마스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2월 달이 되면 특별한 마켓이 펼쳐집니다. 산타가 왔다면 고향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 이곳은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마켓은 12월 25일까지 펼쳐지는데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켓과 박물관 모두 무료 입장이니까요. 이곳을 찾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훨씬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 물건들이 크리스마스를 보여주네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설레는 이곳.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그냥 여기 주변에 어디 갈지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딱 있길래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아, 지금 어떠세요? 이게 둘러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사가고 싶어요. 저도 여기 다 넣고 가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 이유는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뻐 기다리면서 이렇게 우리 제주 소상공인들까지 이렇게 겨울철에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기도 하네요. 이곳에서는 독일을 비롯해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크리스마스 문화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독일에서 사랑받는 와인이죠. 글리바인 뱅쇼도 있더라고요. 제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Oh, it's our kind of Glühwein. It's a German thing. It's very important to sell on the Christmas market. Everywhere in Germany you visit a Christmas market, there's always hot Glühwein. It's just mulled wine, but it's red wine with spices, with fruits, with everything. It's actually really delicious. Oh, delicious. Really good, really good. You have to drink it hot. 그럼 독일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세요. 네, 프로 바이나텐. 프로 바이나텐. 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프로 바이나텐. 발음이 좋나요? 오케이, 전 세계인에게 프로 바이나텐,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 이게 누구야, 누구야? 웬일이야, 작증? 뭐야, 이 나탈리 왜 여기서 보이는 거야? 아니, 여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5년째 지금 와인을 팔고 있잖아요. 와, 5년째 셀러로 하고 있어요. Yes. 일단 유럽에 가보신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유럽을 옮겨놓은 것 같다. 근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마켓은 기쁜 마음으로 오면 너무나 아름답고 반짝이지만 와서 차 막히네, 별거 없네 이러면 너무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도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찾으시는 전국에서 진짜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바이브는 이렇게 낼 수가 없거든요.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네. 아우, 즐거운 시간이 되겠네요. 다들 소중한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미리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계셨는데요. 이분들을 보고 있다 보니 저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신 거예요? 네, 또 특별한 곳을 또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제가 이렇게 좀 나눔을 좀 해보고 싶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뭘 좀 갖다 주고 싶은데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으로. 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휘낭시에 같은 경우는 태운 버터를 먼저 태워줘야 돼가지고 여기다가 먼저 태워줄게요. 와, 나 이런 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 네. 그냥 휘낭시에 아니죠. 떡 휘낭시에랍니다.
쫀득쫀득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쌀로 만들어 몸에도 좋은 떡 휘낭시에 제가 직접 만들어봤답니다. 이제 이쁘게 꾸며주는 일만 남았는데요. 아, 이거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하트도 그려보았답니다. 하트가 좋겠죠? 우리가 보통 떡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라고만 생각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떡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해보니까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렇지. 아, 예쁘네요. 이게 떡이에요, 떡. 그래요? 예. 케이크가 아니었어요? 예, 쌀로 만든 떡 디저트입니다. 우와. 오. 와, 처음에 반죽하고 버터를 녹이고 막 이렇게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저희가 만든 디저트. 이쁘죠? 너무 부럽네요. 네? 누구한테 줄까? 우리 아이들한테 줄까? 어머니한테 줄까? 궁금하시죠? 한번 달려가보겠습니다. 같이 달려. 기다려. 정성스럽게 만든 떡을 들고 제가 찾은 이곳은 한림초등학교. 왜 목요? 한림초등학교. 와, 목요로. 우리 씨름부. 씨름부. 그렇죠. 오. 디저트를 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재미를 주도록 할게요. 벌써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산타크로스. 몸매는 비슷하죠? 가볼까요? 좋아, 산타. 출동. 아, 우리 후배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야. 선배님 보니까 좋아요. 보면 소리 질러. 바로 씨름부 후배들을 찾아왔습니다. 제 후배들답게 떡 선물을 아주 반기더라고요. 선물을 쓸 때 저는 설레요. 선배 하나씩. 이거 진짜 달콤하고 또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빵이랑 진짜 달콤한 초콜릿 진짜 잘 어울려요. 초콜릿을 원래 좋아하시나요? 네. 초콜릿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갖고 뭐 초콜릿 들어간 거를 진짜로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안녕 주연아. 네? 오 반갑다. 네? 저 선배님 본 적 있지? 네. 우리 어디서 봤지? 자선생님 가게요. 자선생님 가게에서 봤어? 우리 씨름했던 주연이 아니야? 자선생님이랑 씨름했었지, 얼마 전에. 내가 놀이기구 태워줬지. 지난번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에서 호기롭게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친구랍니다.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거는 인절미 맛이 났어요. 인절미 맛이 났다고? 우와, 다른 애들은 빵 같다고 그러는데 떡 맛이 났구나, 떡을 느꼈구나. 이거는 떡 맛이 났어. 이야, 장금이네, 장금이야. 미래의 먹방러였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잘 먹고 있고 어쨌든 맛이 좋아요? 네! 행복해요? 네! 선배님이 너희들에게 직접 이렇게 디저트를 만들고 왔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또 카드도 주고 이런 게 또 있잖아. 너희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단다. 간식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는 길에 몰래 편지도 썼답니다. 씨름부 후배들에게 산타를 믿은 나이는 아니겠지만 오늘은 형아가 믿음직한 산타가 되어 선물을 줄게. 메리 성탄. 예쁘게 커주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네,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면 굉장히 따뜻한 연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자,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It's the best time.